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아, 벌써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와, 여기 보시면 지금 벚꽃이 만개를 했거든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시기인데, 오늘 이렇게 또 촬영을 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이쁜 벚꽃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제 이렇게 따뜻해지는 날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농촌이나 가수원, 농가에서 이제 약을 치기 시작하는 또 이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충전 분무기, 자동 분무기라고도 하죠. 그 제품 중에서 또 괜찮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리벤토라는 충전식 분무기고요. 이제 모델은 RVN-2020. 자, 이제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픈을 해서 어떻게 들어있고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제품을 열어 봤는데요. 제품을 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무기 몸체, 20L 분무기 몸체, 그리고 배터리는 안에 한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용 충전기,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4구 노즐이거든요. 이 노즐이 기본으로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여유분의 고무 패킹도 6개가 주어지고요. 약대, 이제 약대에 연결하는 호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이 리벤토 충전 분무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사시면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있고 이렇게 옆에 스펀지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왜 있냐고 봤더니 Y잭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로 배터리를 하나 더 사서 연결하시면, 와, 이렇게 배터리 두 개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용 시간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로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배터리고 7800mAh인데, 배터리 용량도 지금 타 브랜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타 브랜드들이 대부분 한 5200mAh거든요. 5.2A. 근데 지금 7800mAh로 용량이 굉장히 높고요. 자, 이제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구성품을 보셔서도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다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타 브랜드 같은 경우들은 이게 지금 호수가 일체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면은 수리를 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다 각각 분리가 되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만 딱 교체해서 사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수리할 때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구매하시면 배터리가 한 반 정도밖에 충전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셔야 되는데 양쪽 다 꽂을 수 있는 이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압계가 달려있고, 여기 위에를 꽂으셔서 충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만 빼서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배터리를 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잭이 나와 있으니까 요 잭에다가 바로 꽂으셔서 충전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꽂으시면 처음에 꽂으시면 빨간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하시면 요게 형광색으로 바뀌실 테고, 그리고 만약에 다 쓰고 나서 완충될 때까지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요 지금 불이 들어오는 색깔의 표시로 완충이 됐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완충을 시키시고 장착이 되셨다면, 이제 오른쪽 편에 여기 지금 레버가 있습니다. 요 레버가 이제 전원을 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나가는 분사량, 분사 압을 조절해 주는 레버이기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소리가 좀 나죠. 아, 소리도 지금 굉장히 조용한 편이거든요, 진짜. 기존에 나왔던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로 지금 온오프를 조절하면서 나가는 압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부 다 조립을 해서 바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고무마개가 덮어져 있는데, 이 고무마개를 벗기시고요. 이 파란색 호스 장착을 하시고요. 이 장착을 하실 때 어느 정도는 꽉 잠길 정도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제 이 트리거 쪽에 이 약대를 연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까만색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고무 패킹. 지금 새 거니까 당연히 상태가 좋겠지만 계속 사용을 하시고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패킹이 이제 삭거나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안에 고무 패킹 6개가 들어있었잖아요. 여분으로. 그거를 갈아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새 거니까 그냥 바로 요 약대를 또 돌리셔서 딱 밀착될 정도로 딱 돌리셔 장착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이제 노즐을 연결하는 부위에도 보시면 고무 패킹이 있어요. 고무 패킹이
요 패킹도 지금은 새 거라서 깨끗하지만 자주 사용하시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파손되거나 샀거나 그럴 경우에 또 아까 전에 기본으로 구매하시면 6개의 패킹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걸로 교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6개가 다 사용하셨다면 추가로 또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노즐을 장착을 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사용할 준비가 반 이상이 되었고요. 이제 위에 뚜껑을 여셔서 이제 약이랑 물이랑 섞었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거름망이 있습니다. 거름망이 진짜 이제 한국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급하세요. 빨리 물을 담고 싶은데 이 거름망이 있으면 물을 같이 붓더라도 물이 담기는 속도가 느려서 보통 빼시고 그냥 부어버리시는데 웬만하면은 되도록이면 무조건 이 거름망을 설치한 상태에서 약이랑 물을 부어주시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소한 습관이 모든 기계의 고장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거름망은 항상 이렇게 거치를 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부어주시고 제가 그럼 바로 한번 부어볼게요. 통에다가 약하고 물을 섞어서 넣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대로 사용을 했을 때랑 그리고 이 약과 물이 골고루 혼합이 잘 돼서 사용되어졌을 때랑 이 농작물에 똑같이 뿌려지더라도 효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뭐 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자 이제 잘 봐주세요. 일단 전원을 이렇게 키시고요. 이 약대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대에서 나가는 이 분사로 안에 있는 약과 물을 골고루 매매 섞을 수가 있거든요. 요 행위를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하시면 굉장히 골고루 섞여서 똑같이 작물에다가 분사를 시키더라도 효과가 좋으니까 요렇게 꼭 하시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약을 채웠고요. 이제 분사를 시켜 볼 텐데 이 분사를 시킬 때 이 지금 입자가 나가는 모양이라던가 어떻게 분사를 되는지 얼마만큼 날아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분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와 이 나가는 모양이 보이세요? 굉장히 지금 넓고 멀리 나가는 모양인데 자 지금 2두에 4구를 꽂았는데도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와 나가는 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지금. 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고운 입자로 뿌리는데도 지금 한 4m, 5m까지는 충분히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와 그리고 생각보다 소리나 진동도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등에 메고 작업을 했을 때 자 거의 뭐 거의 잘 못 느껴질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오는 거라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노즐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노즐을 바꿔가면서 노즐이 바뀔 때마다 분사되는 모습이라든가 분사되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셨다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노즐이 어떤 건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노즐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5구 노즐입니다. 5구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5구 노즐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나 밭 도랑 그러니까 넓은 폭을 아까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었던 이 노즐로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 넓은 폭을 왔다 갔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5구 노즐을 대면은 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가는 폭이 지금 만약에 지금 밭고랑이 한 요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요 분사되는 노즐의 길이가 한 8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cm 이상 정도의 폭을 자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긴 게 불편하신 분들은 요거를 지금 이렇게 푸시고요. 밑에 것도 푸시고 여기 지금 트리거 있는 위치에 바로 장착을 하셔도 돼요. 자 트리거인데 바로 장착을 하시면 자 이렇게 짧게 쓰고 싶으신 경우는 이렇게 트리거에 바로 장착을 하셔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쭉 가면 되겠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자 이제 두 번째는 당구 노즐입니다. 당구 노즐 그러니까 노즐이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생긴 노즐인데 요 당구 노즐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압력과 바람의 세기가 나가서 정말로 미세한 입자만 뿌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이 노즐인데 자 한번 나가는 모양을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일단은 나가는 압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를 이번에 최고 약하게 놨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나 이런 것들 뿌릴 때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식물에게 최대한 데미지를 적게 주면서 골고루 분사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뿌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나가는 이 세기가 굉장히 약하면서도 입자만 굉장히 고르게 나가게 해주는 역할인데, 근데 이 노즐이 지금 제가 잠겨있는 상태는 이렇게 골고루 분사가 되지만, 이 지금 노즐을 돌려서 앞에 레버를 푸시게 되면요, 이게 또 굉장합니다. 이게 자 푸시게 되면, 자 압을 또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멀리 나가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와 진짜 불편하다. 야 이거 세차할 때 써도 되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삽각형 노즐인데요, 요거는 지금 크기가 소중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크기는 자기가 뿌리려고 하는 이 집중되는 크기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딱 집중시켜서 한 곳에만 분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가 또 한번 사용하면서 보여 봐 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딱 원형을 이루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뿌리고 싶은 부분에 뿌리기에 굉장히 용이한 노즐이고요. 그리고 이 노즐도 지금은 이렇게 분사가 되지만 위에 레버를 또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자 이렇게 아까 전보다 퍼지는 거는 좁아지고 나가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렇게 직분사 모양도 이룰 수 있고, 다시 위에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좀 돌리면, 자 제가 돌리면서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좁았다가 돌리면 이렇게 넓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 집중할 수 있는 반경도 어떻게 보면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 레버가 있어서요.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참고하셔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사할 때는 요 삽각형 노즐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후렉시블 노즐인데요, 이게 뭐 삽각형의 축소판 같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당구 노즐하고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당구 노즐에 비해서 나가는 입자의 양 굵기가 좀 굵고 대신에 넓게 분사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당구 노즐과 비슷해요. 근데 나가는 압이라든가 입자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나는데, 자 한번 분사를 해볼게요. 자 와 이게 지금 자 이 보시면 나가는 이 압이라든가 세기가 아까 전에 당구 노즐에 비해서는 훨씬 센데, 이 퍼지는 건 또 똑같죠. 당구 노즐처럼 넓게 퍼지는 측면에서는, 자 이렇게 와 제가 지금 이쯤에서 뿌려도 이 땅바닥이 지금 이만큼 저 보시면 이만큼 지금 넓게 이렇게 분사가 되는 모습인데, 와 이 나가는 반경이 굉장히 넓어서 골고루 분사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지금 후렉시블 노즐 같은 경우도 위에 레버를 돌리시면 직분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후렉시블 노즐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보여봐 드렸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특징적인 노즐, 그러니까 노즐에 따라서 나가는 분사량이라든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노즐이 어떤 거다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즐은 이 메이커와 상관없이 거의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즐을 사더라도 브랜드와 상관없이 90% 이상이 다 호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외에도 노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특징적인 것들만 좀 보여드렸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즐에 따른 나가는 분사량의 모습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근데 이렇게 지금 저처럼 들고 가면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쓰시는 분들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니 나 이것도 무겁다 이거 놔두고 그냥 선만 길게 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 리벤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0m 호수를 연결하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데, 제가 100m 호수를 연결해서 또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호수를 100m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볼 건데,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약을 쳐야 되는 반경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무거운 걸 들고 작업하기 싫다 그냥 호수만 가볍게 들고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호수를 또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약대만 들고요. 약대만 자 약대만 들고요. 지금 반경이 이만큼 넓다고 가정을 하고요.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와 지금
와, 지금 보이시나요? 압이 아까 전에 짧게 연결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또 이제 약간 뚱뚱하거나 이렇게 체격이 또 있으면 메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저 20리터에 물을 채우고 들고 계속 반경이 넓어서 움직일 때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호스를 길게 구매하셔서 이렇게 약대 무게만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근데 릴을 다시 감을 때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 약대만 들고 작업을 하면 되니까. 와,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충전 분무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타 브랜드들의 충전 분무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거 보시면 이 스펙트라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이 스펙트라는 이 특허받은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달면 이 충전 분무기의 신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스펙트라는 건데요. 야, 꼭 뭔가 송풍기가 연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원선이랑 호수선이랑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선은 호수 꽂는 옆쪽에 충전하는 잭이 있는 쪽에 꽂으시고요. 그리고 호수는 아까 전에 맨 호수를 꽂았던 쪽에 꽂아주시면, 자, 이렇게 꽂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 이유도 이 제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제품이 왜 지금 특허를 받으면서까지 괜찮은 제품이냐면은 제가 한번 사용을 하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봐서는 그냥 뭐 좀 분사가 더 많이 되고 조금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정도일 텐데, 여기서 지금 자, 와, 자, 일단 기본 이 스펙트를 따로 구매를 하시면요, 이 지금 노즐이 4구랑 5구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5구로 장착을 해서 분사를 시키면 더 넓게 퍼진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또 이게 퍼지는 반경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송풍 기능을 켜면요, 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많은 양의 바람이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약 분모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와, 자,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스펙터를 연결했는 모습과 기존의 일반 약대를 연결했을 때 분사되는 모습의 차이인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와, 일단은 여기서 훨씬 더 카메라로 표현이 잘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말로 곱게 분사가 되고요. 여기서 송풍 기능을 키면 바람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말 멀리까지 골고루 분사가 되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펙터도 이렇게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리벤토 충전식 분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진짜로 이제 호수를 길게 연결해서 100m까지 연결을 했는데도 시원하게 나가졌고, 그리고 지금 스펙터라는 것도 굉장히 진짜로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농가에 이게 바람을 불어줘서 이 지금 여기에 만약에 분사를 시킨다고 했을 때 바람을 불어서 왔다 갔다 시켜주면서 다시 약까지 분사되는 경우랑 그냥 일반 약만 분무되는 경우랑은 또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와, 이 스펙터가 진짜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된다면 정말로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100% 국산 생산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데, 지금 스펙터는 별도 구매고요. 스펙터는 지금 별도로 구매하게 되시면 8만 원 정도고, 그리고 이 약 분무기 세트는 지금 17만 원대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뭐 타 브랜드 국내산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혹시나 지금 약 분무기, 자동 분무기, 충전 분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경우도 기본 1년은 무상 AS가 되고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를 또 착불로 보내시면 착불로 받아주시고 선불로 보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와.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좋은 제품이든 괜찮은 제품이든 간에 사용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잘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용하고 나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관리하는 방법. 이 약 분무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혹시나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약 분무기를 다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쓸 일이 없어서 보관을 해놔야 되는 상황일 때, 자, 잘 보시면
일단은 배터리는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다음 철까지 안 쓰실 거다, 한동안 오랫동안 안 쓰실 것 같으면 배터리를 분리하셔서 충전을 시켜서 완충을 시킨 다음에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배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구셔서 계속 비워내는 걸 반복하시고 물기가 완벽하게 안 나올 때까지 작동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끄시고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물기를 밖으로 다 뺀 상황에서 보관을 하시더라도 겨울철에 동파 때문에 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안에 그 호수나 펌프 속에 미세하게 물이 남아있습니다. 약기라든가 물기가 남아있어서 얼면서 깨져요, 동파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쓰셨을 때는 이렇게 지금 다 빼주시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물기를 안에 거를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지 다음에 쓰실 때 문제가 없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충전 분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올 시즌에 충전 분무기나 자동 분무기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많이 힘든데 조금만 잘 참고 버티고 이겨내서 다시 원래대로 원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리벤트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짠! 이 충전 분무기 세트 10세트나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와, 진짜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랜만인데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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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에다가 소독수를 넣고, 코로나야 물러가라, 코로나야 물러가라.